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6번부터 볼까요? 자, 경호 임무 수행에 따른 단계별 임무 절차입니다. 자, 계획 단계에 대해서 틀린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경호 임무 중에서 계획할 때요. 경호에서 전반에 대한 상황 판단한다. 행사에 대한 인적, 물적, 지리적 정보 수집을 하죠. 개인적 유해 요소, 그 다음에, 물적 유해 요소, 지리적 유해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경호 임무의 계획, 실행 간에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걸 우리는 이제 결산 단계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행사장의 사전 현장 답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한다. 아무튼 처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 상황을 판단 분석하고 안전 확보를 하는 것이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건 결산 단계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1단계가 계획 단계야. 출발 전. 그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는 이제 행사장 도착 후 누가 경호원이 도착하고 활동하는 거고 세 번째는 행사 실시죠. 이제 본대가 도착하고 나서고 마지막에 종료 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마지막 결산 단계에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경호원의 분야별 업무 담당 연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하는 작전 담당이 있는데 이제 작전 정보 수집 분석 그 통합 세부 계획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차량 담당이 건물 안전성 여부나 병원을 선정한다 했는데 아니고요, 요거는 차량 담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안전성 있느냐 이런 거는 안전 대책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안전 대책 담당이 한다. 안전 대책 담당. 누가 하느냐 하는 각각의 임무를 분할을 시켜야 되죠. 전문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부 담당에서는 경호 대상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선이랄지 좌석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해놓고 초청 좌석이나 사복 배치 요원을 배치합니다. 참석자 안내 계획도 수립하고요. 외부 담당은 안전 구역 내에 단일 출입로를 선정을 하죠.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제 출입로를 그리고 이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부 담당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를 보면 이제 경호 작전 지휘소가 있어요. CP라고 하는데 이제 커맨드 포스트라고 하는 걸로 C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냐? 행사장 경호 정보의 터미널. 그러니까 아무튼 정보가 다 그쪽을 이 CP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 경호 작전 요소를 통제하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통제소죠. 그러니까 지휘소니까요. 행사간 경호 통신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자, 행사간 우발 사태 대비 시 근접 경호에 대한 즉시 대응 체계를 턴다. 이제 요거는 이제 CP가 아니고요. 이제 바로 이제 근접 경호팀이 움직여요. 이제 근접 경호팀이 있습니다. CP로 연락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고 이런 거는 CP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제 근접 경호팀에서 할 일이에요. 이렇게 임무가 나눠져 있죠. 선 조치를 먼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그렇죠. 일관성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경호 업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돼야 되고 가능한 한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경호원들은 각각의 임무 형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의 경호 대상자가 이렇게 동일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서열에 관계없이 그러면 안 되죠.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호라는 거는 안전이 뭐 중요하지만 안전 이외에도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열에 따라서 경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식 행사, 비공식 행사 등 행사 성격이 아닌 사전에 획득한 내재적 유효 요소에 따라, 그렇죠? 소요 자원, 한마디로 뭐 인적 자원으로서 경호를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민주사회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경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동 경로, 참석자 등 일부 경호 상황은 시민들과 언론 등에도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제 함부로 이렇게 전파되면 안 돼요. 이게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목표물 보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안을 유지해야 되지, 함부로 이렇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죠. 이제 국민은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겠죠. 대통령이 어디로, 언제 오는지 알고 싶기도 하겠지만, 알려주다가는 이제 비밀이 누설되고, 보안이 누설되고, 경호에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보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면 경호 작전의 기본 요소, 고려 요소입니다. 네, 계획 수립 단계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예기치 않은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경호 임무를 계획할 때에는 융통성 있게 수립해야 되죠. 그죠? 너무 어떤 고정된 일관성이 아니라 일단 경호 성공을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는 융통성을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구역과 책임자를 지정하고 계획서 도면에 보완을 위하여 책임 한계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이제 책임 한계를 명시를 해야죠. 당연히 이제 그 담당 구역별로 이제 책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담당의 책임 원칙을 준수를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책임 한계를 명시해 줘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천후 기상 및 가능성 이제 있는 위협 등에 대비해서 예비 및 우발 계획을 준비하고요. 그렇습니다. 해양지역 행차 시에는 해육해공의 입체적 경호 경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작전지휘소, 커맨드 포스트 CP죠. 이제 가장 거리가 이제 먼 것은 뭐냐라고 합니다. 경호 통신 시스템 관리 유지, 그렇죠? 이게 이제 터미널, 정보 터미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통신 시스템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요. 통합 지휘를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배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CP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아, 이거는 이제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랄지, 이제 여기에는 해당하죠. 이제 그러나 여기는 CP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거죠. 이게 피경호인의 세부적인 동향 파악이 아니죠. 여기에는 피경호인의 세부적인 동향 파악이 아니고요. 위의 요소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CP가 필요한 것이지 피경호인, 예를 들면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협에 대한 등급 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협평가는 경호작전의 규모를 고려해서 그렇죠. 거기에 경호의 어떤 규모, 행사, 공식 행사인지 아니면 비공식 행사인지 이런 게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사업관계에 관련된 정보는 조사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라 할 때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트리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죠. 특정한 위협을 과소평가하여 위협 발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뭔가 이게 단서가 있을 때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논리의 추정, 방법에 의하되 항상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주의한다. 그렇죠? 보통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테러리스트라면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호 임무 수행 시 적용되는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경호는 가능하면 경호 대상자의 공적, 사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여러 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로 통제된 접근 원칙이라고 해서 단일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개로 해서는 안 되고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긴급 상황 발생 시 무기 사용 등은 공격적 행위보다는 방어 위주로, 그렇죠. 방어 위주가 중요합니다. 자기 담당 구역이 아닌 지역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책임이 있다는, 이게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이 있죠. 그죠? 목표물 보존 원칙,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 자기 희생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존재하니까요. 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단일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경호 활동 원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우발 상황 발생 시 경호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공격보다는 방어, 그렇죠. 이게 방어 위주가 맞습니다. 행차 코스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된다. 행사 장소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행사 장소를 가급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목표물 보존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표물. 한마디로 이제 테러리스트로부터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사 장소나 그리고 행차 코스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 변경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목표물 보존 원칙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잠자는 숙소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 이제 호텔을 사용한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죠. 자기 담당 구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책임을 지고 경호원은 은밀하게 침묵 속에서 행동하고 경호 대상자가 신변에 엄호할 수 있는 곳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경호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뭐냐? 경호원이 배치된 자기 담당 구역 내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원칙을 목표물 보는 원칙 그렇지 않고요.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발달기, 예, 담당 구역 책임 원칙. 이렇게 말하죠. 책임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행차 코스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거를 목표물 보존 원칙이라고 하죠. 자, 방어 경호 원칙이란 안전구역으로 내각 구역, 외곽. 이거는 이제 방어 경호가 아니라 삼중 경호 원칙이라고 하죠. 삼중 경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각 외곽.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경호 대상자를 암살자, 유해 기도자 가능성으로부터 떼어놓는 건 자기 희생 원칙이 아니라 여기죠. 목표물 보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물 보존 원칙이죠. 보존 원칙.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경호 임무 수행 중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고도 예리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중요시되는 두뇌 경호 원칙.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특별 원칙이 목표물 보존 원칙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행차 코스는 비공개. 그렇죠. 이제 공개를 하면 안 되고요. 코스도 비공개. 장소도 어느 정도 변화시켜야 된다. 접근하는 통로는 최소한 단일화시켜야 된다. 이게 단일화는요. 목표물 보존 원칙이 아니라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목표물 보존 원칙이 이 아닌 거죠. 여기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라고 두 번째 원칙입니다. 대중에게 노출되는 행차, 보행 행차는 가능한 지양해야 돼요. 가능한. 동일한 장소의 가급적 행차하는 것을 또 절제하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급적 행차 코스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경호원 후 활동 수칙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냐. 위의 기도자 입장에서 경호상 취약성을 분석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항상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고 위의 기도자와 타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와 너무 타협적인 행동을 하지 안 된다. 가능하면 경호 대상자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호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위주의적 입장을 아니죠. 여기는 서비스 중심적이어야 되지 너무 권위적이면 안 됩니다. 친절해야 되겠죠. 친절해야지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호 실시를 함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요. 왜냐면 위의 기도자들도 얼마나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그렇더라도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도의 예리하고 이게 이제 두뇌 경호 원칙이죠. 두뇌 경호 원칙.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머리가 있어야 되겠다. 잘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순간적으로 이게 판단력이 빨라야 돼요.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행사장이나 시설로부터 근접, 내각, 외각. 이걸 삼중 경호라고 하죠. 이제 근접 경호, 그 다음에 내각 경호, 이제 외각 경호.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근접 경호는 이제 권총 유효 사거리 정도. 그러니까 내각 경호는 소총 유효 사거리. 한 500m, 600m 정도. 그 다음에 2km까지 뭐 떨어진 곳을 외곽 경호.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삼중 경호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삼선 경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1선을 안전구역. 그 다음에 2선을 경비구역. 3선을 경계구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하거든요. 특히 공식 행사나 이런 행사 때 뭐 고군의 행사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삼선 경호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삼중 경호로 하게 된다. 경호 행사 시 경호 요원이나 경호를 위한 설비를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경호 대상자의 공적 기능이나 사적 방해하지 않도록 은밀 경호라고 그래. 눈에 띄지 않도록. 경호 특별 원칙이 목표물 보존 원칙에 맞는 것.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목표물 보존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접근 통로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그 다음에 긴밀한 상황 발생 시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방어. 이게 이제 방어 경호 원칙이라고 하죠. 위기에 처했을 때 육탄 방어로 이게 보여야 한다. 이건 자기 희생 원칙이죠. 자기 희생 원칙. 따라서 목표물 보존 원칙은 경호 대상자를 가능한 한 노출시키지 마라 라는 원칙으로 1번이 답이었네요. 자, 경비 수단 원칙이 있어요. 경비 수단 원칙. 자, 경비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경고, 뭐 제지, 체포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한정된 경비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과 대상에 맞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한정된 이제 인력 경비라는 거는 주력 부대와 예비대. 아무튼 주력 부대와 예비대를 어떻게 이제 편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얼마만큼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가리켜서 균형 원칙이라고 그래. 균형 원칙. 주력 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한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위치 원칙은 유리한 위치에서 안전 원칙은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점 원칙이라는 거는 시간 적시 원칙.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경호 임무 수행 시 행사장 내부 안전 구역. 이게 이제 안전 구역, 그다음에 경비 구역, 이제 경계 구역.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행사장 내 외적 물적 유해 요소들이 접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구역에서 이제 보통 이제 행사장 하면은 폭탄이 없도록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보게 되고 이게 비표 해 가지고 출입자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탄이 있는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고 경호 대상자와 휴게실이나 화장실 위치도 파악을 해야 돼요. 내부 안전구역은 경호 대상자와 동선 좌석 배치도 해야 되고 안전구역 내에 단일 출입로 설정이나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출입로를 설정한다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 차량 운용 이거는 이제 외부 담당이죠. 외부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 외부 담당 직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 출입 통제를 하고 비상 차량을 운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경호 이제 작전 작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행사 안전 대책 작용 운영, 행사 지역 내 외부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점검 검측 작용을 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경호와 관련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통신 등에 대해 위의 기도자로부터 완벽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경호 보안 작용이라고 그래요.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경호 보안 작용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호 보안 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그리고 보안 작용이라는 거는 비밀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경호 보안 작용이라고 하지 경호 정보 작용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안전 조치는 경호 행사 시에 경호 대상자에게 즉 대통령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안전 조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전기 설비에서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통제 작용을 하는 것은 안전 유지라고 한다.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호 사전 안전 대책 3대 작용으로 안전 점검. 안전 검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소방 설비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안전 점검은 이제 폭발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금속 탐지기를 해요. MD라고 이제 메탈 디텍터라고 하는데 이걸 담당하고 안전 유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되는지고 안전 판단은 여기에 없어요. 이제 검사, 점검, 유지. 이게 이제 3대 이제 안전 작용이면 경호 행사장 사전 현장 답사 시에 고려사항이에요. 현장을 미리 답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장과 주변은 물론 교통과 관련된 시설 코스를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간다, 국립묘역으로 간다 이랬을 때 그 주변까지도 다 봐야 되죠. 대규모 행사가 예상이 되는 장소라면 지역의 집회나 공연 관련법 조례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회와 관련된 것이 예상이 된다면 주최 측과 협조해서 행사의 사전 안전 계획서를 확보하고 행사장의 기상, 특성 이런 거 여건 파악하고요. 행사장의 CP, 이게 CP는 커맨드 포스트잖아요. 설치해서 미리 유무선망을 완료한다 했는데 그렇진 않죠. 이거는 현장 답사 시에 이제 할 내용이 아니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거는 현장 답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사장에 경호원들이 도착하고 나서 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는 행사장 도착하기 전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일단 미리 답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런 유무선망을 설치를 하고 CP를 설치하는 거지 현장 답사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호 임무 수행 시 행사장 내부 담당과 거리가 먼 건 뭐냐? 경비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경비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안전구역이 이제 이 내부는 안전구역이에요. 안전구역 아마 일선이죠. 일선. 그리고 경비구역 경계구역은 뭐냐면 소총 유효사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원거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제 외부 담당이 하는 거예요. 외부 담당자가 하는 거죠. 경호 대상자 휴게실 화장실 위치 행사장 내 각종 집기류 행사장 내 인적 물적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을 말하죠.
1번이 답입니다. 다음 중 경호 정보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런 물어봤어요. 경호와 관련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보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호 보안 작용이라고 봐야 되죠. 요거는 경호 정보가 아니라 경호 보안 작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경호 작용은 원천적 사전 지식을 생산 제공하는 작용이다. 이러한 정보는 정확성, 그렇죠? 사실과 일치하는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완전성, 이런 모든 내용을 포괄된다. 이게 바로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경호 대상 지역 내 외부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안전 작용. 이거는 이제 이게 정보 활동이 아니라 경호 안전 대책 작용이죠. 안전 대책 작용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 대책 작용. 정보가 아니고 대책 작용. 경호 행사 시 경호 대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물을 안전하게. 이것도 안전 대책이네요. 그죠? 안전 대책. 그러면 보안 작용, 정보 작용, 안전 대책 작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확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모든 내용이 포괄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정보 작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다음 중 이제 시설 경비원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시설 경비원에 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관 신고, 취약 요소 순회 점검, 수사는 안 되죠. 그죠? 지금 시설 경비원, 사설 경비원이라는 건 뭐냐면 민간 경비죠. 민간 경비인데 수사권은 없어요. 뭐 현행범 체포까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인계를 해줘야 되죠. 사전 예방 경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방책을 강구한 것을 말하며, 크게 선발 경호와 근접 활동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여기에는 사전 예방 경호라고 이렇게 되세요. 이거는 이제 절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작용이죠. 이제 여기에는 뭐 선발 활동과 근접 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 예방 활동과 근접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다음 행사장 내부 경비는 입장자에 대한 비표 폐용, 그렇죠? 비표라는 게 이제 출입이 허용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경호원들도 다 비표를 착용해야 됩니다. 사전 폭발물 설치에 대비해서 완벽한 검측을 해야 되고, 내곽 경비는 이제 2선은 이제 소총 유사거리죠.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항상 대기를 해요. 이제 문세강 사건에서도 유경수사가 총을 맞고 바로 이제 구급차가 오거든요. 바로 내곽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사장 외곽 경비는 행사장 주변 감시조를 운용을 하죠. 그러니까 원거리 감시죠. 멀리 떨어진 곳, 한 2km, 3km 떨어진 곳에요. 내부로도 불심자 전근을 차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근접 활동은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호 행사 시 경호 근무자 비표 운영에 대해서 맞는 것은 비표 분실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전체 비표를 무효해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무효화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새로운 비표 발현, 그러네요. 비표 종류는 다양할수록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다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적을수록 좋죠.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 다양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비표는 근무 관련 교양 시작 전에, 전에 배치하면 안 돼요. 교양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무는 경호 안정 활동 시 비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근무자들도 다 비표를 착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근무자는 위장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선발 경호 임무 수행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계획 단계는 임무 수령 후에 이제 선발대가 도착하기 전을 계획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 행사 단계는 경호원이 아니죠. 행사 단계는 경호 대상자, 즉 한마디로 대통령이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까지를 행사 단계라고 합니다. 준비 단계는 행사장 안전검측, 취약 요소 분석,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경호원들이 도착해서 하는 거죠. 이제 결산 단계는 경호 행사 종료부터 철수,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사 단계, 결산 단계,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지죠. 아무튼 행사 단계는 경호 대상자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경호 행사 시 선발 경호의 임무로 쓰인 것. 경호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활동이고, 기동관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호위 활동이다. 이게 호위 활동인데, 이거는 선발이 아니라, 이거는 수행, 근접 경호죠. 근접 활동이지. 이게 선발 활동이 아니에요. 선발 경호가 아닙니다. 네, 기동수단 및 승하차 지점 판단하고, 취약요소 분석하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경호 활동 시 안전 검측 실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검측 실시 후 현장 확보 상태에서 지속적인 안전 유지를 하고요. 저 그렇죠. 자, 보일러실이나 이런 곳들을 노려요. 이제 변전실, 유류 가스 저장 시설, 취약 요소 이런 거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시작 전후 불문하고 수시로 이렇게 통지해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설계도 등의 자료를 비교해서 방어 통로나 밀폐된 공간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유액 기도자가 입장해서 보여야 되니까 검축 순서는 경호 대상자 이동률을 먼저 실시하고 장기간 체류한 걸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장기간 체류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동률을 두 번째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테러 유해 기도자들은 바로 이 장기 체류하는 곳 이런 걸 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인력 배치 시 고려상으로 틀린 건, 주변 환경으로 보아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중점적으로, 특별히 통제해야 될 곳은 전체 구간이 통제되도록, 피경호자를 즉시 보이는 곳에 고층검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장악해 둬야 됩니다. 의심스럽거나 견제해야 될 요소가 많은 곳만 그렇지는 않고요. 요게 모든 것을 빠짐없이 해야 되지, 의심되는 곳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발 경호 임무에 대해 틀린 것은 효과적인 경호 협조 준비를 위한 거다. 그렇죠. 기동관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장, 이거는 이제 근접 경호죠. 이제 근접 경호입니다. 기동관이라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승하찬 지점, 그다음에 취약 요소, 이런 것들이 선발 때는 이제 먼저 사전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행사장 경호 임무 중 위험 감지를 위한 주의 경계 방법에 옳지 않은 거. 위험 감지의 단계를 주의 관찰, 문제 제기, 위기 의식, 대응 단계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피경호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거리, 위치, 복장, 손 움직임, 특히 이제 손 총을 빼는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또는 이제 뭐 칼을 도검을 뺄 수도 있으니까요. 시각 한계를 두고 경계 범위를 설정하되 인적 경호원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죠. 이걸 좀 중첩되도록 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움직임과 정황들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제 정리 분석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호 임무 수행 시 역시 내부 담당을 물어봤는데, 행사장 상하층 좌우 인접 사무실에 대해서, 그렇고 내부니까 단일 출입 단상 천장 뭐 이런 단전도 해야 되고, 안전 대책 잠수 안전 계획도 수립하고, 승하차 지점과 이제 이거는 승하차 지점이 어디냐, 이게 내부가 아니죠. 건물 검사, 이거는 이제 외부죠. 외부 담당, 지금 행사장 이제 외부 담당이 해야 됩니다. 행사장 외부 담당이 한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비교해서 내는 문제, 네, 많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를 물어봤어요. 외부 차량이나 이제 공습에 대비한다. 외부에서. 그 다음에 외곽 감지군 즉시 금지하고요. 행사장 동선이나 좌석 위치, 이건 내부죠. 내부입니다. 내부. 경계구역, 경비구역, 요거는 이제 소총 유효사거리, 그 다음에 이제 소구용 곡사 저격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이 바로 외부 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한 경호인데, 과거에 이제 김정일, 이제 북한, 네, 김정일이, 얼굴이 비슷한 경호원이 있었다고 하죠. 이게 이제 김한 경호입니다. 범인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시간을 앞당긴 기동, 도청 효과적이고, 반드시 공식 행사에는 사용해도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기동수단과 기동률을 설정하였다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 대상자와 유사하게 닮은 경호를 하는 거, 이런 근접 경호, 이런 것들도 바로 기망 경호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 정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확성, 완전한 적시성, 맞고요.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가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소를 사전에 이제 분석하는 것도 맞고, 행사 일정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거 보안이죠, 보안. 정보가 아니라 보안이에요. 경호 보안작용이죠. 자, 경호 이제 작용의 원칙적 사전 지식을 생산 제공하는 거 맞고요. 행사장 경호 업무에 대해서 틀린 것은,
정문에는 차량 출입문과 도보 출입문을 통합하여 입장 아니죠. 이거는 차량과 도보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통합하면 안 됩니다. 입장 비평 들어와도 좋다. 부착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경우도 입장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 시 이제 묵념할 때 이제 군중 경계에 전점을 해야지 같이 묵념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취약유속 의무를 잠시할 수 있는 위치 선정해야 되겠고요. 자, 선발 경호 개념과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선발 경호는 예방적 작전 요소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예방뿐만 아니라 어떤 사후 조치, 즉 진압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선발 경호는 예방적 경호물을 포함하여 완벽한 근접 경호 준비고요. 선발 경호는 각종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완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준비, 실시, 평가 이렇게 자료 전환 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